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덜검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김희재씨의 첫 정식 데뷔곡 뮤비 촬영장을 찾아 응원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영탁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에서 아니 글쎄 우리 동생이 아 우선 따라따라와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영탁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김희재씨의 따라따라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찾았는데요. 앞서 영탁씨는 촬영장에 직접 커피차를 보내며 김희재씨와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김희재씨는 촬영장에 온 영탁씨를 끌어안으며 반가워했는데요. 영탁씨는 바지가 터지면 노래가 터진다더라 라며 촬영 전날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녹화 중에 바지가 터진 김희재씨를 응원했습니다. 영탁씨는 이찬원도 바지 터지고 광고 터졌다, 나는 미스트롯 전에 바지가 터졌다 라며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생애 첫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김희재씨에게 영탁씨는 얼마나 설렐까 라며 처음으로 출연했던 뮤직비디오를 떠올렸는데요. 김희재씨에게 따라따라와 곡을 준 영탁씨는 괜히 내 새끼 같다, 내가 노래를 준 가수들이 그랬다, 심지어 재근이 형도 내 자식 같았다 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희재씨에게 직접 가사를 써보라고 권했던 영탁씨는 일부러 써보라고 그랬다 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영탁씨는 김희재씨가 트렌디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라며 희재가 곧 장르다 라고 웃어보였는데요. 영탁씨는 마지막 후렴으로 들어가기 전 바이올린 협주를 가장 많이 신경 썼다며 추천을 했습니다. 또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괜히 그럴까봐 멀리 보고 가야 한다, 응원하는 사람이 99%고 1%의 악플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제껴야 된다 라며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촬영 쉬는 시간에 김희재씨와 커피차로 나온 영탁씨는 뭘 입혀놔도 잘 어울린다, 화려한 걸 입혀놔도 얘가 입으면 안 화려해 보인다, 천상 연예인이라고 재치있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처음으로 커피차를 받아본 김희재씨는 형이 이거 보내줘서 모두가 행복해졌다 라며 고마워했는데요. 김희재씨가 나 너무 잘하지 않냐 라고 너스레를 떨자 영탁씨는 미쳤다, 너 정도면 거만해도 된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먼저 촬영장을 떠나며 영탁씨는 끝나고 연락해라, 안 자고 있겠다 라며 동생을 챙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탁백작 버전 영탁씨의 미니 등신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18일 마이셰프 SNS에는 마이셰프 바이 영탁, 마이 홈탁 세트, 4차 오픈, D-Day 1 많이 기다리셨죠? 탁백작 버전 마이홈탁 세트 오픈 예고 내일 오후 5시 마이홈탁 세트 탁백작 버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어서 그들은 마이셰프 4번째 마이홈탁 세트를 구매하시면 우아한 탁백작이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갈게요. 이번 세트는 양식부터 한식까지 고루고루 골라보았어요. 탁백작 미니 등신대를 개차하려면 4월 19일 오후 5시 다들 알람 꾹꾹 눌러놓자고요. 내일 만나요 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한편 최근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는 자사몰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밀키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들은 영탁씨의 높은 영향력을 수치로 표현했는데요. 마이셰프 측은 지난해 7월 미스터트롯 영탁을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고 영탁 굿즈와 인기 밀키트 제품을 함께 구성한 마이홈탁 세트를 세 차례 내놓았으며 모두 출시 하루 만에 완판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와, 영탁씨의 영향력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미국 뉴욕타임스 스퀘어 광고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영탁씨는 개인 SNS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뉴욕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영탁씨의 사진 및 영상이 걸린 모습이었는데요. 영탁씨는 K-POP 팬덤 플랫폼 더킹에서 트로트 랭킹 1위를 차지하여 광고가 송출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영탁씨는 뉴욕 나 언제 갈 수 있나요? 고마워요 내 사람들 이라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막강한 팬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9일 트롯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영탁씨는 4월 2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222만 4570포인트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접점 끝에 영탁씨는 1위를 유지하여 트로픽 최강자의 면모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훈훈한 사복 센스를 자랑했습니다.
영탁씨는 지난 4월 19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탁씨는 모자, 울퇴 안경, 마스크를 통해 얼굴을 꽁꽁 감춘 모습인데요. 하지만 큰 키와 남다른 패션 센스가 스타의 아우라를 뽐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씨는 날 따라따라와 라는 글을 덧붙이며 자신이 프로듀싱한 김희재씨의 신곡 따라따라와를 홍보했는데요. 이에 김희재씨 역시 갈게요 형 어디세요 라는 댓글을 남기며 보는 이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가 1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8일 오감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는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영탁씨가 다양한 지인들을 섭외해 신박한 뮤직비디오를 만든 바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락 뮤직과 트로트가 믹스된 세미 트로트로 강렬한 기타 사운드와 리듬이 영탁씨의 보컬을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여기에 핫한 유행어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문구를 재치있고 유쾌하게 풀어낸 가사말이 더해져 한번 들으면 중독성 있게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씨가 미스터트롯 출연하기 전에도 밈으로서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던 곡인데요. 유쾌한 앤 풀어낸 가사말이 더해져서 한번 들으면 중독성 있게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